비가 왕창이라가지고 안타게 사실 바라고 싶긴 한데 완전 너무 맑은데? 너무 맑아 택시 왕창이래 날씨가 너무 좋아 찾아봤다고 너무 궁금해가지고 보니까 놀이기구가 이렇게 돼있더만 봤는데 이렇게 올라갔다 이렇게 내려오더만 솔직히 뭐 안전벨트도 타고 안 죽기만 하면 되겠구만 지민아 어? 할 수 있겠어? 안 죽어 할 수 있어 별거 없어 할 수 있어 아 오버하지마 오버하지마 내 내장은 여기 위쪽까지 있고 내 몸 자 정확히 한 시간 후면 너 엄청 약 1028m에 있을 거야 1028m인가요? 근데 우리가 이제 내 콘서트라서 목을 아껴야 돼요 소리를 안 지르고 타야 돼 아니 내가 보기에 그 노트에서 소리가 안 나와 야 낫게 하면 돼 남자들 소리 지르는 거 있잖아 아니야 목표 소리 안 내 오늘 우리의 목표는 소리를 안 내고 놀이기구로 즐겁게 타는 게 목표입니다 과연 지민이가 즐겁게 탈 수 있을지 기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해주세요 수강 받아 가보면 알겠지 여기서 이쯤에서 수강 고고고 나와야 되는데 고고고 마음의 준비를 해야지 마음이 준비해야지 난 솔직히 놀이기구 많은 사람 이해를 못하겠어 왜 굳이 편안하게 살면 되는 걸 굳이 힘들게 중력을 공포를 느끼고 인간은 본능적으로 중력을 거부하고 싶어하는 그게 있어 이해를 못 할 것 같아요 여기 엄청 서 있는데요? 뭐 다 쓰겠는데? 우와 일어나고 많이 살고 왔구나 저희의 사랑이라고 할 수 있는 바로 이 하트 프렌치 제가 한 입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무슨 기분이 진짜 어려워 타러 가는 거야? 제일 무서운 거야 아 빨리 타고 싶다 바로 탄다고요? 아 바로 안 타도 되는데 무서워 야 이거 나 무서워 나 이거 처음 봐 아
있더라. 무섭네요. 지켜야 할 것들이 많아져서 그래요. 내 몸도 소중하다고. 근데 하다가 진짜 심장마비 걸린 사람이 있을 수도 있겠다. 뭐야, 음악도 짜증나게 해. 아, 음악도 짜증나. 죽으러 다닐 것 같아. 이게 여기 제일 무서운 거잖아요, 그죠? 잘 내려줘!
진짜 나 해보고 싶은데 난 것 같아요. 저게 여기서 보는 거랑 저기서 느끼는 거 달라. 달라. 아, 저 우리 아직 중간밖에 안. 아, 네. 진짜 번지점프 한번 해보고 싶다. 와, 저거. 네, 다 보이네. 웃음 나오는, 어이없어서 웃음 나오는 이군에.